이 건물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애써 주시는 경비원, 미화원, 또 주차 관리 요원, 뭐 안내 데스크, 용역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지원하기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에 임직원들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작은 성의의 선물을 마련해서 그 매년 명절 때마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챙겨주셔서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사회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치매노인, 독거노인, 장애인 그리고 그 소외된 그 아동들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또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좀 더 금융을 통해 얻은 수익을 더 많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